기다려주시던 가을 룩북을 이렇게 들고 왔습니다. 많은 소중이 분들께서 조금 일찍 찍어주면 안 되냐라는 요청을 되게 많이 주셨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까먹기 전에 그냥 이렇게 찍으려고 집에서 룩북을 지금 준비를 다 해왔거든요. 제가 원래는 약간 위에 딱 붙게 입고 밑에 무조건 평범하게 입는 그런 룩을 조금 선호를 하잖아요. 가을이 되면서는 조금 더 다양한 스타일에 도전을 해보고 싶어서 기본템이지만 포인트가 조금씩 될 수 있는 그런 룩들로 열심히 챙겨와 봤습니다. 정말 그냥 편한 마음으로 봐주세요. 그리고 룩북에 들어가기 앞서서 오늘 제 메이크업 정보를 한번 알려드리고 가볼까 해요. 또 요 메이크업 정보를 항상 기입을 제가 하는 걸 까먹어가지고 소중이 분들이 립이랑 이런 섀도우랑 블러셔를 진짜 많이 물어봐 주시는데 대답을 못 해드렸던 경우가 진짜 많거든요. 섀도우는 페리페라 올테이크 무드라이크 팔레트 1호 프레스티지 핑크를 사용을 했습니다. 약간 핑크핑크 톤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막 너무 라이트하지도 않고 너무 웜하지도 않고 너무 쿨하지도 않고 딱 쿨과 웜의 경계에 있는 핑크 톤이라고 해야 될까요? 블러셔는 페리페라의 맑게 물든 선샤인 치크 11호 피크닉 같이 해 요거만 단독으로 이렇게 깔아줬어요. 그리고 립은 진짜 많이 물어봐 주셨는데 이렇게 두 가지를 사용을 했거든요. 뮤드의 드리즐 밤 3호 베베넛을 베이스로 깔아주고 그 위에다가 페리페라 잉크 무드 글로이 틴트 19호 쿨당 대란 요거를 포인트로 깔아줬어요. 이게 두 개 다 약간 뮤트한 느낌의 컬러인데 하나는 약간 웜에 가깝고 하나는 약간 쿨에 가까운 느낌의 컬러라서 요거를 두 개를 섞어주니까 딱 이렇게 예쁘게 미지근한 톤이 되더라고요. 글로시한 립을 바를 때는 글로시한 것만 바르거나 아니면 매트한 거에 글로시한 걸 바르거나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글로시한 거 두 개를 섞어주는 거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필러 맞은 듯한 립 표현이 돼요. 이제 본격적으로 룩북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시켜드릴 룩은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니트와 바지인데 청순하면서도 꾸안꾸 느낌이 나는 길 가다가 마치 번호를 따일 것만 같은 룩이거든요. 일단 위에를 보시면 되게 이 니트 소재 자체가 엄청 탄탄하지만 되게 보들보들하고 조금 얇은 느낌의 소재예요. 그래서 딱 입었을 때 어깨선이나 이런 팔 부분이 뚝 떨어져서 엄청 부해 보이지가 않고 좀 몸매가 오히려 조금 여리여리해 보이는 느낌을 주거든요. 저는 니트 같은 걸 입을 때 진짜 조심하는 게 자칫 잘못 고르면 덩치가 엄청 커 보이고 조금 부해 보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요 어깨선이 뚝 떨어지는지 이걸 엄청 중요하게 봐요. 근데 요 니트는 이렇게 딱 어깨선이 뚝 떨어지는 핏이어서 진짜 여리여리해 보이는 느낌이 있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또 V넥이거든요? 근데 또 V넥이 넓게 파여 있는 것도 아니고 폭은 좁은데 이 밑으로 조금 깊이감이 있게 파여 있어서 내 얼굴이 조금 갸름해 보이면서 목이 좀 시원하게 길어 보이는 느낌이 있어요. 뭔가 저처럼 조금 이렇게 목이 짧은 체형을 가지신 분들이나 라운드넥을 입으면 얼굴이 부해 보이거나 조금 답답해 보이시는 분들은 이런 형태의 넥라인을 선택해 주시면 되게 좋거든요. 그리고 일단 이렇게 보시면 디테일이 몇 개가 들어가 있는데 이런 브랜드의 택이 이렇게 소매 부분에 달려있는데 브랜드 이름임에도 불구하고 브랜드를 티내는 느낌은 아니어서 촌스러운 느낌이 진짜 없어요. 오히려 뭔가 컬러감이 이 니트랑 이 라벨이 좀 맞춰져 있는 느낌이라서 진짜 디자인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되게 예쁘고 여기 허리 부분에도 보시면 요 브랜드의 로고가 이렇게 딱 들어가 있는데 금장으로 이 로고가 금장이라서 되게 예쁜 느낌이에요.
이 핑크 톤과 금장 톤이 되게 잘 어우러지는 그런 느낌? 또 보시면 여러분 이게 기장감이 딱 이렇게 골반까지 오는 기장감이거든요. 니트가 너무 길거나 너무 짧거나 하면 하의를 매치하기가 되게 곤란한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딱 적당한 기장감에 살짝의 시보리도 있어서 정말 허리라인이 예뻐 보이면서 어떤 하의를 같이 입어도 좀 다 잘 어우러지는 그런 니트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니트는 가격대가 조금 있는 편이에요. 17만 8천 원. 약간 제 기준 고가이면서도 만족을 하는 이유가 투웨이처럼 입을 수 있거든요. 투웨이가 아니라 약간 쓰리웨이? 왜냐면 이 니트를 보시면 여러분 소매 부분에 똑딱이 디테일이 있어요. 이게 다 떼지거든요. 겨드랑이 부분을 빼고 나머지 부분을 이렇게 다 떼주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약간 핸드워머를 한 것처럼 이런 빈티지한 디자인으로도 이렇게 착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거를 또 다 떼면 니트 조끼로 바뀌어요. 근데 이거 너무 예쁘죠, 진짜.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여기에 제가 같이 매치한 바지를 살짝 보여드리면 이 니트랑 같이 입었을 때 정말 예쁘다고 생각했던 게 바지를 보시면 이런 워싱이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얘 워싱이 하얀 바렌톤의 워싱이 아니라 아주 약간 핑크빛이 도는 그런 핑크톤 워싱이거든요. 그래서 이 핑크빛이 살짝 도는 이 워싱 덕분에 상의랑 같이 매치를 했을 때 진짜 너무 예뻤고 이 팬츠가 진짜 입었을 때 허리는 딱 잡아주고 골반은 타이트하게 잡아주면서 또 허벅지가 딱 끝나는 그 종아리가 시작되는 지점부터 정말 예쁘게 착 펼쳐지는 그런 부츠컷 형태라서 몸매가 안 좋은 사람도 몸매가 좋아 보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팬츠예요. 그리고 이 팬츠의 기장감도 발등을 딱 덮는 기장감이라서 다리도 정말 길어 보여요. 정말 이 빈티지한 포인트가 과하지 않고 진짜 조금 조금씩 들어가 있어서 진짜 매력적인 팬츠거든요. 제가 이렇게 매치를 했지만 아무 상의랑 다 매치를 해도 정말 예쁠 것 같고 아우터를 입을 계절이 되면 브라운 톤의 자켓과 같이 매치했을 때 진짜 예쁠 것 같은 그런 팬츠예요. 이제 두 번째 룩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두 번째 룩은 제가 정말 평소에 잘 입지 않는 룩. 이거를 보시는 소중이 분들도 이런 옷을 입을 수 있었어? 라고 생각을 할 것 같은 그런 룩인데 일단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상의는 남친 셔츠 입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진짜 엄청 아방한 느낌이에요. 이런 흰 셔츠는 구김이 가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얘는 좀 바스락바스락 거리면서도 면 같은 그런 부드러운 소재라서 구김이 별로 신경이 쓰이지 않는 그런 셔츠였어요. 진짜 이렇게 지금처럼 귀여운 느낌으로 연출해줘도 너무 예쁘고 와이드한 그런 팬츠에다가 빼입어도 진짜 예쁘고 아우터 느낌으로 걸쳐주기에도 진짜 예쁘거든요. 두께감도 되게 적당하고 너무 얇지도 않고 너무 두껍지도 않아요. 내가 안에 누브라를 입고 이 셔츠를 입었을 때 비치지 않는 정도, 딱 그 정도의 두께감이거든요. 그래서 사계절 내내 입기 딱 좋은 그런 느낌이고 카라도 살짝 큰 편이라 얼굴도 조금 작아 보이는 효과가 있고 이 소매 기장감 자체도 엄청 긴 편이에요. 진짜 너무 예쁘고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모자는 이런 약간 트위드 같은 요 소재감이 되게 마음에 들어서 구매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머리를 묶고 착용을 해도 되게 예쁘고 아니면 이렇게 머리를 풀고 이렇게 앞머리를 좀 이렇게 포인트로 가닥가닥 내주면서 이렇게 머리를 풀고 연출하기에도 너무 예뻐요. 이 모자 자체가 앞에 챙이 조금 있다 보니까 얼굴의 크기를 어느 정도 커버를 해주는 그런 모자거든요. 사실 이게 모델이 썼을 때 진짜 너무 예쁜 거예요. 전 그래서 구매를 했는데 그 모델이 썼던 핏이랑 조금 다르긴 해요. 그 모델은 제가 생각했을 때 엄청난 소두인 것 같아요. 제가 썼을 때는 저는 여기가 조금 모델처럼 엄청 막 이렇게 가려지지는 않더라고요. 그래도 이 폭은 제가 실망을 했지만 이 위에 빵 부분 있죠. 이 빵 부분이 되게 큰 편이에요. 그래서 썼을 때 그래도 상대적으로 얼굴이 조금 작아 보이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저보다 더 두상이 크신 분들은 조금 타이트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같이 코디한 요 바지. 요 바지는 제가 최근에 구매했던 것 중에 손에 꼽을 정도로 조금 만족하고 있는 그런 팬츠거든요. 편한 치마를 찾으려고 이제 보다가 구매를 한 건데 반바지거든요, 그냥. 딱 뒤에 보시면 이렇게 반바지인데
앞에 주름이 이렇게 져 있어서 치마처럼 보이는 형태예요. 일단 착용을 했을 때 살짝 A라인으로 퍼져서 다리가 정말 얇아 보여요. 그리고 이 기장감이 너무 짧지도 않고 너무 길지도 않고 허벅지 중간보다 조금 위에 오는 정도의 기장감이라서 정말 다리가 길어 보이고 얇아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는 바지거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옆부분에 지퍼가 있는데 뒷밴딩이 들어가 있어서 사이즈 구애 없이 입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팬츠고 또 이렇게 허리 앞부분은 밴딩이 아니라 그냥 일자로 이렇게 딱 들어가 있어서 허리가 딱 잡혀 보이면서도 골반 부분은 A라인으로 딱 퍼지니까 진짜 정말 몸매가 조금 좋아 보이는 느낌이에요. 근데 이게 또 제가 이렇게만 끝나면 뭔가 유치한 느낌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 카고 포인트가 있어요. 카고 주머니 포인트. 주머니로도 쓸 수 있지만 귀여운 디테일을 넣은 느낌의 그런 포인트거든요. 조금 힙해 보이는 느낌이 있고 여기 딱 치마를 보시면 천을 한 겹 더 덧댄 듯한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포인트들 때문에 너무 유치하지 않고 귀여우면서 조금 힙한 느낌이 드는 팬츠예요.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저는 이렇게 주머니가 있는 게 너무 좋아요. 근데 주머니가 또 깊어요. 활용도가 여러모로 정말 높은 팬츠. 진짜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지금처럼 이렇게 코디를 해줬지만 이렇게 코디하는 것 말고도 사실 가디건에 그냥 입어도 예쁘고 그냥 편한 맨투맨에다가 입어도 예쁘고 집에 있는 거 아무거나랑 코디하셔도 진짜 실패 없을 만한 제품들이에요. 세 번째 룩은 평소에 제가 많이 입는 그런 스타일을 한번 이렇게 가지고 와봤는데 무채색 코디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진짜 좋아할 것 같거든요. 이 상의는 이렇게 목 뒤에 묶을 수 있는 끈이 있어요. 그래서 앞에 보이는 부분을 좀 조절을 해서 입을 수 있는 그런 상인데 장점이자 단점이 있다면 원단이 너무 탄탄해요. 원단이 엄청 좀 빳빳하고 탄탄한 소재예요. 이 몸 자체를 정말 잘 잡아줘가지고 군살이 없어 보이게 해주기는 하는데 활동할 때 조금 불편한 느낌이 있고 조금 야들야들하고 텐션감이 있는 그런 소재를 착용을 하면 어느 정도 몸매가 되게 얇아 보이고 좀 여리여리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얘는 좀 그런 느낌은 없는 것 같아요. 대신에 저는 이런 홀터넥을 되게 좋아하는 이유가 승모근이 가려지잖아요. 그러면서 이 어깨 부분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니까 좀 이렇게 시각적으로 직각 어깨 같은 느낌을 조금 주거든요. 근데 얘는 넥 부분도 이 세로로 조금 파여있는 편이라서 이 살색이 되게 많이 보이니까 그래서 더 말라 보이는 효과가 있긴 한 것 같아요. 요 상의의 기장감 자체도 조금 이렇게 크롭하게 떨어지는 편이라서 하이웨스트나 로우웨스트나 다 잘 어울릴 것 같은 기장감입니다. 옷의 톤 자체가 너무 예뻐요. 보시면 이게 톤이 소랏빛이 나는 라이트한 회색이거든요. 블루처럼 보이는 듯한 그런 그레이라서 오묘한 느낌이 나서 되게 예뻐요. 그리고 이렇게 같이 코디해준 하의는 이런 로우 웨이스트의 팬츠인데요. 이 팬츠는 여러분 하나쯤 가지고 있으면 정말 뽕뽑게 잘 입으실 만한 팬츠입니다. 정말 사계절 다 입을 수 있을 만한 적당한 두께감에다가 소재 자체가 되게 촘촘하고 좀 탄탄한 느낌의 소재라서 내 바지 핏을 딱 잡아주는 느낌? 이 팬츠가 너무 예쁜 게 뭐냐면 바지 끝 끝까지 통짜 일자로 일정하게 떨어져서 촤르르 흐르는 그 핏감이 너무 예뻐요. 그리고 일단 이 바지가 지금처럼 이렇게 핏되는 상의랑 입으면 전체적인 핏이 정말 말라 보이는 느낌이 있거든요. 컬러감도 블랙이지만 진한 생블랙 느낌이 아니라 약간 데님 느낌의 블랙이라 좀 캐주얼하게 코디하기에도 되게 좋은 팬츠예요. 얘는 S를 구매를 해도 골반까지 정말 많이 내려오는 팬츠라서 보통 그냥 이렇게 벨트 랑 같이 착용하는 걸 더 추천을 드리기는 하는데 제가 지금까지 입었었던 그런 로우웨이스트 핏 중에 제일 예쁘고 부담스럽지 않은 핏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일부러 팬티 켈빈 띠가 보이게 엄청 많이 내려서 입었었거든요. 그렇게 입어도 내가 억지로 내린 듯한 느낌이 아니라 정말 골반에 딱 걸쳐져 있는 예쁜 핏이라서 힙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강추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이 팬츠랑 같이 코디한 이 벨트가 진짜 유물이에요. 이거 벨트 진짜 좋아요. 약간 말발굽 같은 이런 느낌의 조금 유니크하고 힙한 느낌이 예뻐서
싶어서 구매를 한 벨트인데 보세 벨트거든요? 근데 너무 짱짱하고 그 어떤 코디에다가 얘를 해줘도 이질감 없이 딱 잘 어울리는 그런 벨트예요. 근데 제가 허리가 얇은 편이라서 웬만한 벨트를 사면 구멍을 진짜 두 개 정도 더 뚫어야 되거든요? 구멍이 정말 끝까지 나 있는 벨트는 얘가 유일해요. 여러분 다른 벨트는 이렇게 벨트를 허리에다가 하면 이 구멍이요 보세요 요렇게 구멍이 지금 여기서 끝나잖아요 근데 얘는 이렇게 벨트를 해주면 여기 허리에 딱 매달려지거든요 디자인도 예쁘고 이 구멍도 깊다 이런 거를 원하시는 분들은 요 벨트를 아주 강력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 룩은 발레코어의 그 무드를 조금 연출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지만 저처럼 좀 부담스러워서 좀 도전을 못했던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가지고 온 코디예요. 이 소재 자체가 엄청 야들야들하고 좀 텐션감이 되게 좋고 얇으면서 탄탄한 그런 소재라서 내 몸을 어느 정도 딱 잡아주면서 몸매가 좀 탄탄해 보이게 해주면서도 좀 실루엣이 좀 드러나게끔 해주는 그런 느낌의 티거든요. 그래서 너무 저는 마음에 드는 포인트가 허리 부분이나 소매 부분이 타이트한 느낌이 아니라 이렇게 보시면 주름도 잡히고 좀 널널한 느낌이에요. 착용했을 때 좀 자연스럽게 잡히는 이 주름들 덕분에 더 실루엣이 예뻐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오프숄더 부분부터 팔 길이까지 이만큼 긴 느낌이 있어서 팔도 진짜 길어 보이고 이 어깨를 잡아주는 이 부분도 같은 원단인데 엄청 탄탄하게 잡아주는 느낌이거든요. 제가 원래 오프숄더를 입으면 약간 승모근이 되게 발달이 돼 보이고 엄청 안 예뻐 보이거든요. 근데 얘는 제가 입어봤던 오프숄더 중에 이 어깨 라인이 제일 예뻐 보이는 것 같아요. 너무 예쁜데? 그리고 컬러감도 아까 제가 처음에 착용했던 그 니트랑 조금 비슷한 느낌인데 얘는 그거보다 조금 더 보랏빛이 도는 그런 컬러거든요. 채도가 낮고 엄청 뮤트한 톤의 그런 상의라서 사계절 입었을 때 다 잘 어울리고 되게 피부가 하얘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같이 코디해준 요 하의 요것도 정말 마음에 드는데 사실 제가 이런 애매한 기장의 치마는 정말 잘 안 입어요. 왜냐면 종아리만 드러나기 때문에 두꺼워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피하는 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 치마 자체가 너무 예뻐서 가지고 왔어요. 이 위에가 되게 여리여리한 소재의 그런 상의잖아요. 근데 이 밑에는 또 반전되게 좀 트위드 같은 그런 소재의 치마라서 오히려 약간 언밸런스한 느낌이 들어서 되게 예쁘거든요. 이 밑단에 정리되어 있지 않은 이런 느낌도 너무 예쁘고 약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핑킹가위 같은 그런 디자인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약간 자유로운 무드가 있으면서도 이 소재 자체는 또 무게감이 있는 그런 소재를 써주면서 허리 밴딩 끈 디테일이 또 들어가 있어서 그냥 되게 독특하고 하나쯤 소장하고 있으면 정말 예쁜 치마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번 코디는 꾸안꾸처럼 보이는 그런 코디가 아닐까 싶은데 남자친구들이 정말 좋아할 것 같은 코디예요. 일단 이 티셔츠가 핏이 진짜 사기예요. 이게 진짜 많이 늘어나요. 엄청 늘어나요. 정말 쫀쫀한 티예요. 너무너무 쫀쫀해요. 이게 딱 입으면서도 이 쫀쫀하다는 게 느껴지거든요. 굉장히 얇은데 텐션감이 엄청난 그런 소재고 그래서 보통 이 정도의 두께는 군살이 보이지 않을까 걱정이 많이 되잖아요. 근데 얘는 딱 달라붙기는 하지만 또 그렇다고 내 몸에 너무 핏되는 느낌도 아니에요. 이렇게 보시면 딱 달라붙어 있다기보다는 내 몸보다 살짝 널널한 정도? 그리고 얘가 일단은 허리 부분에 이렇게 셔링이 잡혀 있어요. 배 부분에. 이 허리부터 들어갔으면 사실 부해 보이는 느낌이 있었을 것 같은데 가슴 끝 라인부터 아래로 이렇게 셔링이 들어가 있으면서 이 허리 옆선은 짧고 이 배 부분을 조금 가려주는 실제로 정말 말라 보이는 그런 포인트 효과가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요만한 누브라를 찾거든요. 근데 엄청 얇은 소재의 티셔츠들은 그 누브라 안에 있는 저의 이 민망한 포인트가 비추는데 얘는 막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서 패치 하나 딱 붙이고 입기에도 사실 막 그런 큰 부담도 없고 그리고 얘가 텐션감이 또 좋다 했잖아요. 이렇게 어깨를 내려서 입을 수도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렇게 한쪽 어깨를 딱 내린 게 딱 예뻐 보이는 것 같은데 오프숄더가 좋으신 분들은 오프숄더처럼 이렇게 연출해서 또 입을 수가 있습니다. 얘는 조금
조금 핑크빛이 많이 도는 느낌이긴 한데 그래도 막 부담스러운 핑크는 또 아니라서 막 여기저기 코디하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같이 코디한 요 팬츠, 요 팬츠도 여러분 조금 꽤 보셨을 거예요. 제가 저번 룩북에서도 한번 소개를 해드린 팬츠고 제가 실제로도 정말 많이 입은 팬츠인데 너무 예뻐요. 얘는 약간 얇은 소재라서 막 한겨울에는 못 입을 것 같고 봄, 여름, 가을까지 입을 수 있는 그런 소재의 팬츠거든요. 근데 제가 보통 정말 와이드한 팬츠를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 팬츠는 막 딱 붙지도 않고 와이드하지도 않고 일자로 그냥 뚝 떨어지는 팬츠예요. 살짝의 로우웨이스트인데 골반부터 정말 일자로 떨어지는 팬츠라서 오히려 와이드 팬츠를 입었을 때보다 내 다리가 좀 얇아 보이는 효과가 있거든요. 또 이 로우웨이스트가 엄청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아요. 그리고 이 팬츠가 진짜 이 원단을 조금 자세히 보면은 정말 세로줄이 미세하게 들어가 있어요. 이게 중간중간에 약간 빈티지한 워싱이 또 들어가 있어서 이 팬츠의 핀만으로도 되게 다리가 얇아 보이는데 이 세로줄과 워싱 때문에 다리가 더 얇아 보여요. 그리고 제가 또 마음에 드는 포인트는 컬러인데 이 컬러감 자체가 되게 유니크한 컬러감이잖아요. 되게 빈티지한 아이스 컬러의 그런 데님인데 여름에 입기에도 되게 시원해 보이면서도 또 뭔가 이런 노란기의 빈티지한 워싱 덕분에 가을에 좀 입기에도 좀 이질감이 없는 그런 팬츠예요. 이번 코디는 가을 느낌이 아주 물씬 나는 코디. 제가 지금까지 아우터 없이 간단한 느낌의 코디를 조금 보여드렸다면 이번에는 약간 가을 느낌이 조금 나게 이렇게 가죽 재킷이랑 같이 매치를 해봤거든요. 이 자켓은 그냥 기본 브라운 톤이긴 한데 조금 붉은기가 없는 차분한 브라운 톤의 자켓이에요. 이 소재를 가까이서 자세히 보면 빈티지한 이런 물나염 같은 이런 포인트가 들어가 있어서 더 빈티지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리고 조금 붉은 느낌의 브라운 자켓은 살짝 매치하기가 애매할 수도 있는데 얘는 되게 채도가 낮은 브라운 톤이라서 어떻게 매치를 해도 다 예쁠 것 같은 그런 자켓이에요. 어깨 부분도 너무 넓지 않고 딱 어깨부터 팔까지 떨어지는 이 라인도 품이 그렇게 큰 느낌 없이 팔 부분이 일자로 똑 떨어지다 보니까 가죽 자켓인데도 막 덩치가 커 보이거나 부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소매나 이 허리 부분에 시보리가 살짝 들어가 있는데 오히려 이 시보리도 단추를 다 풀고 있을 때도 허리를 좀 잡아주는 느낌이 있다 보니까 더 날씬해 보이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아방한 핏이면서도 이 허리까지 떨어지는 부분이 조금 크롭한 기장이라서 저처럼 허리를 조금 강조해야 하는 코디를 입으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정말 추천드리고 싶은 자켓이에요. 원피스 같은 거에 조금 언밸런스하게 매치해도 되게 예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안에 입은 이너는 기본 이너인데 착용했을 때 몸에 감기는 느낌이 진짜 부드러워요. 뭔가 안 입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소재이고 소매도 조금 긴 편에다가 이 허리 라인에 떨어지는 이 부분도 엄청 막 길거나 짧은 편이 아니라서 이 옷 저 옷에 다 받쳐 입기 너무 좋을 것 같거든요. 이 넥라인이 되게 많이 파여 있는 편이라서 이 쇄골 라인을 조금 많이 드러내주기 때문에 목선도 되게 예뻐 보이고 좀 더 시원시원해 보이는 느낌이 들어서 너무 좋습니다. 근데 한 가지 단점이 있다면 이 안에가 조금 많이 비쳐서 패치 붙이고 이거를 입었더니 바스트 포인트가 다 비추더라고요. 그래서 꼭 이런 속옷을 착용을 하고 입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가 이 밑에 코디한 이 팬츠. 와, 이 팬츠 너무 예뻐요, 여러분. 팬츠가 전체적으로 엄청 크고 긴 편의 빈티지한 그런 디자인의 팬츠거든요. 이게 이 핏이랑 컬러감만으로도 되게 예쁜데 요 옆부분에 보시면 요런 디테일이 또 들어가 있어요. 정말 흔하지 않고 빈티지한 느낌의 팬츠. 근데 얘도 제가 스몰 사이즈를 구매를 했는데 허리가 좀 많이 크거든요. 그래서 벨트를 또 이렇게 해줬는데 제가 말했죠. 이거 휘뚜루와뚜루 벨트라고. 그래서 이런 품 크고 정말 힙한 팬츠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 팬츠 구매하시면 진짜 여기저기에 다 잘 입으실 거예요.
이번에도 제가 최근 들어서 많이 입는 스타일을 코디를 해서 가지고 와봤는데 오늘 어떤 옷을 입어야 될지 모르겠다 하면은 진짜 많이 입는 코디거든요. 막 이렇게 대충 입었는데도 정말 고급져 보이면서 꾸민 듯한 포인트를 줄 수 있는 그런 룩이에요. 이 스커트가 되게 예쁜데 이렇게 허리 부분에 단추 디테일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단추 디테일은 뭐 사이즈를 줄여준다거나 막 이런 효과가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진짜 포인트로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너무 예쁘고 또 제가 또 하체에 조금 이런 고민이 있다 보니까 이런 롱 스커트를 되게 좋아하잖아요. 이 스커트 자체가 되게 무게감 있게 똑 떨어지는 그런 핏인데 또 그렇다고 막 너무 정장 같은 느낌은 아니라서 오히려 좀 고급진 느낌을 주거든요. 그리고 좀 무게감 있게 떨어지다 보니까 좀 답답한 느낌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옆쪽에 보시면 절개 디테일이 들어가 있어요. 시원한 느낌을 또 주기 때문에 좀 걸으면서 살랑살랑 다리가 살짝 보이는 요 느낌도 되게 예뻐요. 그리고 요 컬러 자체도 되게 무난하게 어디에든 다 받쳐 입을 수 있는 차콜 컬러기도 하고 제가 지금은 이렇게 좀 섹시한? 이런 느낌의 상의랑 매치를 해줬지만 그거 말고 그냥 뭐 셔츠, 크롭 셔츠에다가 가디건 같은 거 입어줘도 되게 예쁘고 그냥 기본 맨투맨이나 뭐 이런 거 다 잘 어울리거든요. 또 요 티도 되게 제가 잘 산 것 중에 하나인 게 정말 도톰한 편인데도 소재가 엄청 부드럽고 진짜 텐션감이 좋아요. 두께감이 어느 정도 있어서 사실 이런 패치를 붙이고 입어도 그 패치가 티가 안 날 정도의 그런 두께감. 또 얘도 똑같이 이렇게 목 뒤에 묶어줄 수 있는 이런 끈 포인트가 있는데 이것도 제 마음대로 좀 묶어서 조절 가능하고 팔 부분도 여러분 더 이렇게 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팔을 더 많이 보이게 입을 수도 있어가지고 저는 살이 많이 보여야 좀 말라 보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마음에 듭니다. 저는 이런 티와 이런 치마를 너무 좋아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런 디테일 같은 게 조금 안 들어가 있다고 하면 되게 무난하고 심심한 디자인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런 디테일 그리고 뭐 이런 치마에 이런 디테일 이런 거 덕분에 진짜 딱 두 개만 입어도 포인트가 되게끔 이렇게 착용이 되니까 너무너무 입기 편하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마지막 코디인데요. 제가 지금까지 조금 꾸민 듯한 느낌의 그런 룩들을 조금 보여드렸으니까 이번에는 정말 찐으로 제가 자주 입는 맨투맨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이게 너무 예쁘거든요. 엄청 빈티지한 느낌의 루즈한 핏의 맨투맨인데 얘가 소재가 진짜 얇아요. 그래서 딱 입었을 때 보통 우리 맨투맨 두꺼운 거 입으면 어깨 진짜 커 보이고 좀 부해 보이는 느낌이 무조건 있잖아요. 근데 얘는 이 소재 자체가 약간 텐션감이 너무 좋고 되게 야들야들한 소재의 맨투맨이라서 딱 입었을 때 얘도 어깨부터 떨어지는 이 실루엣이 되게 예쁜 맨투맨이에요. 근데 얘는 소매만 시보리가 있고 이렇게 밑부분에는 시보리가 없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게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 밑단에 시보리가 없다 보니까 조금 막 너무 막 편한 느낌보다도 편하면서 약간 꾸안꾸 같은 느낌을 연출하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일단 요 디자인 자체는 진짜 스포티하고 조금 힙한 느낌이 드는 그런 디자인인데 저는 그래서 이 맨투맨을 좀 바지에다가 넣고 반바지랑 같이 매치를 해줬을 때도 되게 예뻤고 아까 보여드렸던 발레코어 무드의 그 치마 있죠? 그 치마를 그 밑에다가 이렇게 같이 입어줬을 때 진짜 예뻐요. 검정 레깅스 신고 그 발레코어 무드 치마 입고 얘 밑으로 그냥 이렇게 빼주고 입으면 진짜 유니크하고 예뻐요. 거기다가 부츠까지 딱 신어주면 정말 예뻐요. 근데 저는 뭔가 이렇게 또 편한 느낌으로 다니는 것도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코디를 해봤는데 이게 또 오버핏으로 코디를 좀 귀엽게 하잖아요. 근데 또 애매하게 하면 정말 키만 작아 보이고 막 힙한 느낌 진짜 1도 없고 짜리뭉땅해 보이는 게 끝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이런 빈티지한 색감들을 잘 활용해서 좀 핏이 예쁜 제품들로 코디를 같이 해주면 진짜 힙하고 좀 귀여운 느낌이 들어요. 바지도 아까 입었던 그 빈티지한 느낌의 와이드 팬츠랑 그리고 신발도 조금 무채색 톤의 좀 스포티한 느낌이 드는 신발까지 이렇게 같이 매치를 해줬고요. 이 맨투맨은 여러분 꼭 하나씩 쟁이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너무 휘뚜루와뚜루 잘 입으실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가을 룩북을 찍어봤는데요. 이번에는 제가 룩북을 좀 가벼운 느낌으로 찍어봤으니까 다음 룩북은 조금 더 각잡고 더 가을 분위기가 물씬 나게 좀 아우터들 예쁜 거를 많이 찾아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